면이들 연우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태풍이 껴있어서 날씨가 흐렸다 깼다 반복을 하는데 오늘 촬영을 하면서도 해가 들이쳤다가 어두워졌다가 반복을 할것 같아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들고 온 패션 영상이죠. 다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제대로 준비를 하느라고 살짝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날씨가 8월 말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정도 되면은 처서 시즌 해가지고 좀 선선해지고 가디건 입고 하는데 올해는 정말 더위가 길어져요. 그래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여러분 당뇨 너무나 좋아해 주시는 지그재그 가성비템으로 초가을에 입기 너무 예쁜 제품들 진짜 성공템들만 한번 또 긁어 모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착장부터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블라우스 실루엣만 대충 봐도 굉장히 예쁜데 이거는 제작템은 아니지만 워낙에 또 믿고 구매하는 메이비베이비 제품이고요. 보자마자 와 진짜 내 스타일이다 하고 바로 구매를 했고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에요. 입자마자 열이 핏이 될 수밖에 없는 여유로움이에요. 근데 블라우스들이 좀 가끔 너무 여유롭고 붕붕 뜨면은 부해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블라우스가 보기와 다르게 만졌을 때 살짝의 두께감이 좀 느껴져요. 되게 좀 탄탄하다? 그러다 보니까 탄탄하게 아래로 툭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부해보이진 않고 오히려 좀 여유롭고 그런 무드가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레이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레이스도 그렇고 자수도 그렇고 빈티지하게 보이는데 한 몫을 한다. 입었을 때 길이감이 좀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군살, 허리 군살, 팔뚝 살다 가려주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3부 정도의 짧은 반바지랑 입었을 때 반바지는 안 보여요. 그래서 오브 바지랑 좀긴 기장의 바지랑 코디하는 게 제일 잘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스커트는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바로 이 데님을 코디를 했는데 일단 색감부터가 미쳤습니다, 여러분. 약간 청보라가 살짝 들어가면서 파스텔 톤이 되는 데님 컬러인데 가네스라 제품이에요. 제가 원래 가네스라 누보스 데님을 정말 많이 추천을 했잖아요. 키장녀들 다리 딱 예뻐 보이게 만들어준다. 누보스에 비해서 이 디핀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핏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쿨하고 좀더 세련된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누우스가 살짝 스트레이트하게 떨어진다 하면은 얘는 와이드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보는 바지라인 떨어지는 게 진짜 예쁘고요. 무엇보다 숏 기장이 있잖아요. 전 이게 제일 좋은데 입어보니까 키장력 기준으로 했을 때 발등이 그냥 살짝 툭 떨어지기 때문에 수선할 필요도 없고 운동화든 뭐든 다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길이감입니다. 허벅지 쪽에선 살짝 여유감이 있지만 밑으로 떨어 떨어지면서 과하지 않은 세미 와이드로 이렇게 툭 떨어지다 보니까 하비분들이 진짜 만족하면서 입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코디한 거전 특히나 대학생분들한테 너무 추천을 하고 싶거든요. 개강룩으로 꾸민 듯안 꾸민 듯한 느낌의 빈티지하면서 약간 러블리함까지 보니까 백팩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저는 닐링 백팩을 매봤는데 빈티지 작살나. 그래서 요첫 번째 착장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가을에 하늘 색깔 셔츠가 빠질 수가 없다. 근데 이번 가을에도 유난히 스트라이프가 꽂혀가지고 요것도 이제 가네스라 제품인데 지금 날씨가 당장 막 춥고 이러기보다는 좀 덥기 때문에 좀더 경쾌하고 좀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착장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요거 스트라이프 일단 패턴 보면요. 짜잘짜잘한 게 아니라 되게 간격도 넓은데 오히려 화이트로 이렇게 스트라이프가 가다 보니까 검정색 스트라이프에 비해서 좀더 캐주얼하게 코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스트라이프 보면은 안에 막 빨간색, 그린 약간 이런 게 빈티지하게 들어가 있는데 되게 데일리하고 시원시원하게 입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요거 두께감 보면요. 가을 셔츠가 살짝 두께감이 있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 친구는 좀 얇아요. 그래서 되게 부들부들하고 살갗에 닿았을 때 덥다 이런 거 없이 좀 시원하게 걸칠 수가 있습니다. 딱 지금부터 아우터로 걸치기도 좋으면서 나중에는 그냥 단독으로 또는 니트 이너로 입기도 괜찮겠죠?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주름 되게 잘 지거든요. 근데 이런 주름 지는 것도 되게 부들부들하게 잘 어울린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혹시 스트라이프 셔츠 찾고 계셨다 하면은 요거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핑크 컬러도 굉장히 예쁘긴 했는데 저는 일단 스트라이프로 도전을 했지만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반바지 코디를 했는데 여러분 얘는 써머게인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했는데 사실 구매할 때 반바지 치고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서 왜 이렇게 비싸지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보니까 여러분 이거는 진짜 사도 괜찮은 게 퀄리티가 미쳤어요. 이건 그냥 디자이너 브랜드급으로 퀄리티가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FW 시즌 반바지이기 때문에 두께감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리고 원단만 봐도 이 조직감 같은 게 딱 보일 정도로 진짜 세련되게 나온 반바지예요. 저 진짜 완전 감동 먹었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핀턱도 살짝 들어가 있지만 떨어지는 게 너무 넓게, 너무 A라인 떨어지면 사실 키장녀분들은 반바지 입었을 때 오히려 더 다리가 짧아 보일 수가 있는데 얘는 너무 과하게 A라인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살짝 밑으로 퍼지면서 또 핀턱이 과하지 않게 뱃살 부분을 가려주니까 핏이 예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아 진짜 예쁘다 싶고 가을에 반바지 혹시 고민 중이셨다면 저는 무조건 이 친구를 추천을 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제가 기대한 거에 3배 정도 퀄리티가 좋아서 미쳤다. 그냥 이 말이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가을 시즌에도 쇼츠랑 이렇게 롱부츠 같이 코디를 많이 하잖아요. 전 이번에 좀 캐주얼하게 셔츠랑 매치하긴 했는데 쇼핑몰 사진 보니까 되게 고급스러운 새틴 블라우스 또는 자켓이랑 코디했을 때도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 진짜 잘 샀다 하는 제품입니다. 바지가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셔츠랑만 코디하기 너무 아쉬워서 제가 또 블라우스랑 코디를 해봤는데 이것도 완전 제 스타일, 그냥 취향 가득입니다. 사실 제가 찍어보면서도 미쳤다 약간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블라우스가 여러분 너무 제 완전 제 취향 100%. 일단 보면은 자수가 예술이에요.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인데 사실 이렇게 또 자수가 들어가면 화려한가 싶은데요. 얘는 실루엣 자체가 굉장히 단정하기 때문에 그냥 데님이랑만 이렇게 딱 입어도 포함코 코디가 딱 완성이 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모델분이 착용했을 때는 모델분도 목이 기셔서 그런지 조금 더 여리여리하게 좀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제가 입었을 때는 살짝 여기까지 오니까 조금 답답해 보이나 그런 느낌이 들긴 했어요. 대신에 좀 깔끔한 모드의 하의랑 매치를 하니까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사실 지금 같은 계절감이 무대피가 가장 애매해요. 그래서 요즘처럼 좀 덥고 습할 때는 가볍게 아우터로 걸쳐도 되고 조금 더 선선해지면 그냥 단독으로 블라우스처럼 입기도 괜찮은데 이 제품 보면은 되게 얇아요. 비침이 없을 수가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그냥 살구톤 이너 같이 받쳐있는 거 추천을 하고요. 제가 이 블라우스 너무 만족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퀄리티입니다. 얘도 거의 퀄리티가 브랜드급으로 되게 잘 나왔고 원단 보면은 살짝 새티난 느낌도 좀 나가지고 훨씬 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무드도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반바지랑 또 코디해보고 가을이니까 브라운색 바지랑 한번 코디를 했는데 웬걸 너무 캐주얼하고 괜찮더라고요. 이 친구인데 여러분 이것도 되게 예뻐요. 이건 이제 언더비에서 구매를 했고 얘는 사이즈가 슈 사이즈는 따로 없었거든요. 일단 컬러감부터 짚고 넘어가면은 완전히 초콜릿 컬러예요. 가나 초콜릿 딱 그 색깔 컬러고 고동색 같진 않고 어딘가 좀 붉은기가 느껴지는 그런 컬러감인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예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키장녀가 딱 입었을 때 완벽한 그런 길이감은 아니에요. 좀 와이드하고 조금 길다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신발 신으면 충분히 발등 위에 얹어지는 길이감이라서 제가 입었을 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입었을 때 딱 느껴지는 게 뭐냐면 앞에서 보는 것도 예쁘긴 한데 이것보다 그냥 걸어 다닐 때 나오는 실루엣이 진짜 예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지 2만 원대 진짜 가격대 미쳤거든요. 대신에 두께감이 좀 얇아요. 아마 늦가을 좀 선선할 때는 살짝 춥게 느껴질 것 같긴 합니다. 되게 얇은 그런 코튼 팬츠다. 색감만 가을가을하다. 그리고 이 착장은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스타일인데 캐주얼하면서도 살짝 세련된 느낌으로 입는 게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일단 이 아우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SS 시즌으로 나오긴 했는데 사실 여름에 입기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코튼 소재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우터가 아니라 아우터처럼 생긴 셔츠예요. 완전히 셔츠 재질인데 보면은 아우터처럼 이렇게 지퍼가 달려있고 밑에 밴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친구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안에 마감 같은 게 저는 좀 깔끔하게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내부에 이렇게 포켓도 들어가 있고 퀄리티가 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밖에 주머니도 이렇게 단추 같은 게 하나하나 들어가 있고 팔에도 단추가 있고 넥라인도 단추가 있죠. 이 점퍼는 입자마자 사람이 굉장히 캐주얼한데 세련돼 보이는 핏이 나와가지고
이거 되게 예쁘다 하면서 계속 이것도 코디를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퍼는 투웨이 스타일인데 내리고 올리고 할 때 되게 부드럽게 가길래 이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부분이었어요. 저는 이런 셔츠 같은 거 팔목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셔츠라고 생각하고 잠궈서 걷으니까 훨씬 더 조금 스타일리시한 느낌이 나서 그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답답하지도 않고 딱 지금 같은 계절부터 좀 더 선선해질 때까지 좀 아우터로 휘뚤마뚤 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좀 이렇게 코디를 하니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치마도 굉장히 가성비템인데 블랙업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나오자마자 진짜 조금도 고민을 안 하고 구매를 했는데 치마핏이 정말 예뻐요. 저는 조금 사이즈 널널하게 구매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널널하게 구매를 했더니 이제 뱃살 같은 거 부각 안 되고 헐렁헐렁해 보여서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기장을 숏, 미디, 롱으로 해서 고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확실히 제작 잘하는 집들은 이런 디테일들을 굉장히 잘 찝는 것 같아요. 이런 플리츠 스커트 입을 때 항상 강조하는 거, 이게 너무 길면은 뱃살이 부각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이 밑단이 안 잡혀 있으면은 부해 보일 수밖에 없다. 골반이 이렇게 뿡 뜨니까. 근데 얘는 딱 이 골반 라인만 살짝 잡는 정도로 또 박음질이 되어 있으면서 밑엔 또 시원시원하게 또 풀려 있죠? 그리고 붕 뜨는 핏이 아니라 아래로 무겁게 툭 떨어지잖아요. 두께감도 굉장히 있고 입었을 때 무게감까지도 되게 잘 느껴집니다. 속치마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핏이 안 예쁠 수가 없는 거죠. 고민을 하다가 요즘에는 확실히 좀 미디 기장의 스커트가 예뻐 보이긴 해서 저는 미디로 골랐는데 상당히 만족해요. 좀 어두운 차콜톤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이런 스커트는 또 있으면 가디건에도 잘 입고 맨투맨에도 굉장히 코디하기가 좋기 때문에 기본템으로 이것도 하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템은 진짜 다들 하나씩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본티인데 우리 또 기본티 예쁜 거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계속 핫했던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다? 레이어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핏 예쁜 거 티셔츠 두 개 사가지고 레이어드를 하는데 얘는 그냥 알아서 레이어드가 절로 되어서 나옵니다. 지금 되게 예쁘죠? 근데 레이어드가 흉내만 냈냐? 이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이너가 아예 붙어서 나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뜻할 수밖에 없겠죠? 대신에 이게 팔뚝까지 레이어드가 됐다 하면은 이 옷이 두꺼울수록 팔뚝이 부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막 낑겨 보이고. 근데 팔뚝은요 또 얇게 한 겹이에요. 대신에 이제 끝부분에 소매 쪽에서 레이어드 흉내를 냈다. 굉장히 이런 니즈를 좀 잘 파악한 옷인 것 같아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이거 약간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한 건데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다른 컬러도 사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티 핏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핏이 제가 개말라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는데 제가 입었을 때 꽉 껴보이고 부해 보이는 느낌이 없으니까 너무나 예쁜 거죠. 그리고 넥라인 봤을 때요 답답하게 올라오는 낸 게 아니라 살짝 쇄골라인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여리여리한 핏감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기본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텐데 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예쁜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얘는 레이어드 따로 할 필요도 없고 레이어드가 이미 또 되어 있으니까 따뜻하게까지 해서 요거 FW 기본템으로 기본 티로 이거 갖고 있는 거 나쁘지 않다.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합니다. 심지어 퀄리티도 정말 좋아요. 옷이 짱짱하게 잘 나와서 되게 두고두고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또 초가을룩 소개를 해드렸는데 늘 그렇듯 다양한 스타일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쯤 여러분의 취향이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도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다음 패션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